안녕. 하이. 들어왔구만. 너무 이른 시간에 켰죠. 안녕. 점심 프레첼 먹고 있어요. 프레첼 먹고 있었어. 추석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점심 이제 먹고 있어. 추석 잘 보냈죠? 어? 나랑 커플 바지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침대는 아니지만 침대 라이브? 침대는 아니에요. 프레첼 말고 아직 안 먹었어요. 옷 염이라고? 얼마나 더 염? 안에 이너 입었어요. 탑. 걱정하지 마. 난 항상 옷이 여며져 있는데 다들 염이라 그런다. 진짜 목걸이 보여달라고?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다들 그러네? 아니 살이 진짜 안 빠졌거든요? 근데 다들 살 빠졌다 그러나? 얼굴 더 말랐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필터를 좀 해볼까? 필터 해! 하지 마! 이렇게 할까?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명절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필터 싫어? 미안. 필터 왜 싫어? 잠깐만. 에이. 잠깐만 설정 좀 할게. 거치대가 넘어졌어. 거치대가 넘어졌어. 미안해. 우당탕 안 하면 서운해. 아, 미안해요. 거치대가 하나 살까봐. 잠깐만 필터 하지 말라고?
너무 어둡지 않아? 얼굴이 시꺼매 보여서. 액션들. 잠깐만. 다시 설정을 해보고, 잠깐만. 필터 뺐어요. 아이고, 물 속에 빠진 것 같다고? 덥네. 주머니 속에 있는 기분이라고? 아니, 필터 뺐어요. 필터 뺐습니다. 내일 보여달라고?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왔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자, 되게 재밌어요. 카메라 입수. 최애 맵이 뭐냐고요, 밝은? 테이고도 좋고, 데스턴도 좋고, 에랑길도 좋고. 좋은데. 아, 근데 미라만 어려워. 나는 오늘 노래 해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좀 수다 떨라 그랬어. 커피를 마셨냐? 커피 있지요. 너무 적나라한가? 잠깐만. 아, 불을 켤까 말까? 잠깐만. 내치. 너무 가까이 붙었지, 미안. 도자기 같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 피부 도자기 아닙니다. 아이고. 피부 트러블 많이 났어 요즘. 너무 가까이 갔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얼박. 후회해달라고. 노래 제목 알려줘요? 이거 존 케이의 A Lot. 고려 맥주. 가까운 거 좋다고? 나 방금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아. 발음 뭐냐고. 회사에서 일하는 척 몰래 소리만 듣고 있는데도 진짜 행복해져. 게임 중인데 헐레버터 들어왔어. 낮잠 시간이구나.
나 오늘 얼굴도 이렇게 새카매 보이지? 찜질방에서 듣고 있어? 학교에서 몰래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는 몰래 듣지도 못했는데. 내려가. 나 시커먼데 얼굴 지금. 고양이 때문에 가려야겠어. 내려가. 내 고양이 아직 있어요. 아, 팔에 멍 들었냐고? 나 멍 들었어? 팔에 멍 들었어? 어디? 야! 너 나오면 어떡해? 너 혼난다 나 이제. 응, 친구네 가야지. 조합 좋다고? 오니치? 오니치 아직 못 봤어요. 고양이 닮아, 고양이랑 닮았다고. 이거 노래는 로스 앤 레이첼 제이크 밀러 노래예요. 만약에 내 거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프레젤이 있어서 그래. 옷을 자꾸 여미를 하네? 나 진짜 있잖아 셔츠 여기까지 뒤로 넘겼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왜 여기 앞에 누워있는 거야? 아 늘어났어. 누추한 내 머리끈. 내가 안 여민 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진짜 만약에 여미겠는데 웬만하면 진짜 안 여민 게 아니어서 그래요. 어제 자기들 엄청 하이텐션이었다고. 머리끈 100개 사줘. 머리끈 다 늘어난 여자 그 호감. 머리끈 택배로 보내줄 거야? 아싸. 아 어제 새벽까지 수다 떨었구나. 결혼이야?
조금 그렇고. 린 뭐냐고? 또 알려줘야겠군. 이게 그 이거 유명한 거죠? 부르주땡의 15 그 에스카르망. 핸드폰 게임? 글쎄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은데. 와일드 리프트 좀 했었고 템플런 하고. 근데 나는 거의 테트리스 이런 거예요. 머리 쓰는 게임, 퍼즐 게임, 막 체스, 무한의 계단 그나마. 이렇게 별로 없어. 나는 기내에서 있잖아요. 기내에서 테트리스 엄청 해. 그 비행기 안에서 테트리스 게임 하거든요. 저 템플런 진짜 오랜만이지. 나도 옛날에 그 아이폰 3 나왔을 때부터 했었거든. 무한의 계단도 진짜 오래됐죠. 재밌더라고. 생각나. 그러니까 좀 뭔가 너무 막 복잡하진 않은데 적당한 집중력과 집중력을 사용한 게임, 머리 쓰는 게임인데 너무 흐리지도 않는. 아이폰 3 나오자마자 썼었죠. 저의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썼어요. 게임에서 다원이가 내 동년배인 걸 느꼈어. 아이폰 3가 초등학생 때야. 근데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언니 바지 몸빼 같아. 몸빼 바지예요. 편하게 있으면 좋지. 나도 편하게 있을 때는 진짜 편하게 있을 때가 많아서. 우주소녀가 스스로 회사를 차린다면 멤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글쎄. 퍼플아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나 그거 있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노래 알아요? 컴백홈. 왜 댓글이 바로바로 안 내려가지?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진짜 좋아. 하이 베이브. Why are you so hot? 그 나는 이 노래가 좋았던 이유가 그 영화 안에서 그 막 집에 되게 가고 싶어 했잖아. 너무 힘들고 다치고. 근데 그거를 힘내라고 짧게 들려줬는데 내가 군인이었어도
너무 저 여자분한테 고마웠을 것 같아. 그래서 저 그 컴백홈이라는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 컴백홈에서 태지 선배님들 떠오르긴 하죠. 뮤지컬 연정 벌스 무대 연정. 무대 연정은 솔직히 메인이고 뮤지컬 연정 부캐죠. 너무 좋아 둘 다. 노래 좀 아무튼 너무 좋았어. 파파라치 볼 때 울었다고? 아이고. 나 오늘 되게 얼굴 까맣게 보이지 않아요? 작은 아씨들 보나요? 작은 아씨들 좀 봤어요. 3화까지 봤나? 3화 볼 차례인가? 얼굴이 오늘 뭔가 엄청 시카매 보여. 이게 조명이 노란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듯? 근데 필터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필터 안 쓸게요. 나 우정 말 잘 들으니까. 품에랑 브이앱 자주 해달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요. 안녕. 다음 주에 시험 있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우주소녀인 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다은이에요. 까매 보이는 거 신경 쓰이면 필터 써도 된다고? 너무 많은 분들의 그 아니요 를 봐가지고 괜찮아 신경 쓰이는 것 쯤이야 뭐. 슈스십 하냐고요? 슈스십 했었는데 나 너무 못하더라. 안 까맣다면요. 오늘 아 마셨어요. 마시고 있어. 댓글 읽고 있어. 멤버들은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을 수가 없지. 노래 제목 The Weeknd의 Die For You. 러시안 블루라고?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your cards.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Hola. You'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펜시프의 앱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니다. 쇼맨 트랙이다. 오, 예스. 댓글 읽고 있었어. 예, 맞아요. Rewrite the star. Rewrite the star. 네, 비욘세 앨범 들었어요. 볼륨 좀 낮춰줄게요. 아우. 저도 사랑해요. 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원래 대부분 이 시간에 회사 있나? 구속시켜준다고요? 흐메를 할 때도 이 표정이냐고? 네. 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색은 아닌데 약간 표정이 없는 느낌 같은데. 완전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답장해주려고. 밥 먹을 거야? 뭐 먹을 건데? TV를 보면서 나를 보고 있어요? 멀티가 참 가능한 분이시군요. 이어폰으로 소리만 듣고 있구나. 점외추 미리 가능? 점외추? 점외추? 점외추 뭐 해줄까? 뭐가 좋지, 점외추? 점외추. 점외추. 닭튀김? 너무 헤비하지 않아? 원래 저녁 헤비하게 먹나, 다들? 위너 치킨 디너. 커피 마시고 있지. 당연한 것을. 더나 회사에 너의 선물이 있어. 어떻게 아시죠? 혹시 우리 팬메어 언니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더블 불고기? 아니면 상하이? 아니면 대부분 불고기 먹는 것 같아.
저희 아빠 잘 지냅니다. 저희 아빠 안부도 물어봐주고 참 감사해요. 아빠 잘 지냅니다. 맥날만 먹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먹는. 최근에 KFC 그 햄버거 먹어봤어. 그거랑 그 맵다고 하는 맵단 하네로 그거 먹어봤는데 역시나 저에겐 별로 맵지 않더라고요. 아이러브 에미사. 나 원래 KFC에서 그 핫크리스피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본 영화 공조2? 재밌더라. 이게 셔츠가 원래 이런 핏이 아닌데 하드 우리 염여파 우정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리고 또 올리다 보니 이렇게 핏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컬러가 있는 셔츠인데 이제 뒤로 넘어갔어. 이 노래? 5 seconds of summer. Hi. 노래 이름? Hi라는 노래고요. 5 seconds of summer. 그 5 seconds of summer가 가수 이름일걸요. 채널 이렇게 낮냐? 낮을 수 있지. 나머지는 높아. 아늑해서 열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 아우. 내 프레츠를 자꾸 노리는 거야. 빨리 먹어야 되나? 아, 퍼프하게 나른다고? 그래야 돼, 좀. 나 원래 되게 조심조심 애기 다뤘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라. 먹으면서 배파자고? 어, 그래요. 나 자꾸 고소한다고? 심장 움츠리 때문이라고? 수업 잘 들어.
새로운 주접이 생겼다고? 어떤가? 빵 됐다 크다고? 큰가? 그릇 탐나? 줄까? 빵 땡긴다고? 빵은 언제나 울어요. 프레첼 먹어요, 프레첼. 프레첼. 이거 안 작아. 뉴요커 같다. 못 살아 부장들 진짜 고마워 그렇게 좋게만 봐줘서.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들어본 적 있냐고요? 없는 것 같은데? 아 맨날 우정도 아무 말하고 다원이가 수습해. 내 댓글 보면 웃어줘. 아, 이 노래 들어야지. 모노가미. 이거는 크리스토퍼의 모노가미라는 노래예요. 팔이 멍있냐고? 나 팔이 멍있어? 아, 여기. 아, 몰랐어, 나는. 이거 보... 그러네? 나 원래 좀 칠칠이잖아. 다원이는 해리포터 기숙사 어디라고 생각해? 난 그리핀도르? 나 후플푸프가 많았다고? 나 그리핀도르 하고 싶어. 무릎 괜찮냐고? 아이. 왜 나왔어? 베이스라인 좋은 음악 좋아하는. 아, 내가 그런 것 같아. 뭐, 물론 노래들은 다 좋지만, 내가 이제 노래를 멜로디를 만들다 보니까, 멜로디가 평상시 조금 이지리스닝으로 듣는 노래들이 좀 멜로디 라인이 많이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비트가 더 많이 들리는 노래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칠칠이 동생 팔팔이는 어딨어? 팔팔이 여기 아래 있다. 아이폰 업데이트 했냐고요? 됐던데? 자고 일어났더니? 무릎 괜찮냐고? 응,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 근데 아직 구부릴 때 조금 이렇게 뻐근하다는 느낌은 들더라. 뼈는 안 다친 것 같고, 근육이 좀 아직까지 좀 놀란 것 같아. 이혼주인데 자꾸 결혼하고 싶게 만든다고? 왜? 자, 이것은 생방송입니다. 네, 생방송이에요. 오늘 착장 미쳤다고?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내가 생각했던 핏은 아니지만 좋아해줘서 고마워.
잘 때 폰 충전시켜두고 자는 편이야? 원래는 전 항상 핸드폰을 강박이 있었어요. 충전을 하고 자야 된다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일어나서 충전하지 뭐 약간 이런 것 같아. 근데 내일 스케줄이 있거나 이러면 무조건 충전해두는 강박이 있어요 저는. 칼라는 셔츠인데 칼라는 뒤에 있거든. 내 등에 있어 지금. 아이폰 14 살 의향 있어? 아 사고 싶지. 아, 너무 비싸. 몇 살이야? 사야지. 보배 안 들고 다녀? 보배 이게 아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방들이 옛날에는 큰 거 들고 다녔을 때는 다 넣고 다녔는데 작은 미니백 들고 다니는 뒤부터는 보배 늘 공간이 없어가지고 입에 손을 대고 입 막는 소리? 그게 뭐 ASMR? 그게 뭐야? 언니 부자야? 나 부자 아니야. 안 돼. 내려가. 도로롱송 완성됐냐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떨어뜨렸어. 괜찮아. 나중에 주면 돼. 네, 저기 안에 램프 하나 있는데 그거를 떨어뜨렸어. 도로롱 때문에 맨도로롱이 돼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지? 언니 우주소녀 다원 닮았어요. 고마워. 또 여며? 자 이제 여며 금지. 왜냐면 저 더 이상 진짜 여밀 수가 없어요. 아 닉네임 뜻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 여행 가고 싶냐고? 태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당신도 셔츠를 입으셨군요. 옷을 갈아입을까? 옷을 갈아입을까? 어떡하지? 그럼 나 덥거든 지금. 더워서 그래. 아이 기죽진 않아. 옷으로 기죽진 않지. 그치만 이제 뭐 우리 우정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건가 했지. 자 싸우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거 그 이것도 되게 올라와 있는 거 탑 입었는데. 네. 이게 그 그냥 끈이 아니에요. 네. 이거 옷입니다. 옷.
아, 이거 이 영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리스 블랙홀. 이게 저는 옛날에 그 이분이 엄청 핫했었는데 공지에 이제 여며 금지하라고?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올라 그 그리스의 블랙홀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나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입에 손을 대고 입 막는 소리 ASMR 만들어주세요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입을 막는 소리? 빌리 아일리시 좋아해요? 아, 나만 이해 못한 거 아니죠? 아, 그럼 됐어요. 나는 그런 말 무시 못해. 다 나한텐 우정이잖아. 어떻게 무시해? 내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나 개인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보고 싶다. 코가 너무 이쁘다. 고마워. 친절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다 똑같이 우리 우정이잖아요. 그앱 자주 해줘서 너무 좋다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더 자주 하고 싶어.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할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자고요, 언니. 이게 그 저희가 브이앱을 하려면 이 그게 그 기기가 공용 기기가 있어서 그게 그걸 받아야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킬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이게 필요한 절차잖아요. 지금도 괜찮아? 다행이네요. 아가 좋아, 라떼가 좋아. 난 아, 무조건 아. 얼죽아. 저는 아가 더 좋아요. 다들 아시죠? 앞으로 다 먹었냐고? 아직이요. 먹는 중. 라떼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라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그만큼 필수로 마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프레즐이 줄어들질 않나?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커피 얘기할 때마다 한 모금씩. 요즘 꽂힌 음식? 글쎄, 와인? 아, 하루에 한두 잔, 적으면 한두 잔, 많으면 세네 잔? 다섯 잔은 이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달달한 음료도 좋아합니다. 근데 좀 더 깔끔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DJ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게, 나도. 와인이 최애 음식이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가볍게 한두 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막 예전에는 뭐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막 계속 따르고 마셨는데,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잔 이렇게 마시면 깔끔하더라. 립스틱 정보는 그 브르조땡 15 루즈 에스카르마. 아발라? 아발라가 뭐예요? 아이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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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뭐야? 아바라? 아바라? 아바라 말씀하신 건가? 다섯 잔은 좀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는 다섯 잔 안 넘기려고 합니다. 아바라. 난 아발라라고 해가지고. 그치? 나도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했어. 나는 좀 편견이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아발라라고 해도 뭔가 있나 보다 싶은 거지. 나 진짜 편견 없거든. 나도 사랑해요. 아, 내가 라이브로 들었구나. 마라탕. 너무 오픈마인드라고? 파트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크리스토퍼의 Go Find a Man. 아, 내가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묶어도 보여요? 이렇게 길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머리가 진짜 빨리 길거든. 손톱이랑 머리가 진짜 빨리 길어요. 타투 보여줄 수 없어요. 앞머리 자를 거냐고? 약간 다듬고 싶어요. 그 머리를 묶었을 때 가볍게 보일 만한 정도로만
지금은 너무 길고 단백질 섭취 많이 하냐고요? 글쎄, 아니 그렇게 앞머리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 되지? 그 한번 잘라볼까? 다시? 요정들이 원하면 뭐 자르지 쿨하게 자르지 뭐. 붙임머리 뗄 생각 있냐고요? 아 너무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행사나 스케줄 있으면은 너무 할 수 있는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길어서 한번 다듬어야 돼. 단발이야 나 지금. 붙임머리 떼면 단발이긴 하지.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단발이랄까? 머리 많이 길었죠? 이거거든? 이게 내 머리거든. 많이 길었지? 머리 빨리 길어요. 아 자르지 마 앞머리. 단발로 무대? 이게 이쁘게 자르고 이쁘게 그 정리가 되어 있는 단발이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리하기에 되게 애매한 길이어가지고 좀 길고 나중에 이쁘게 단발로 자르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단발 반묶음? 머리 괜찮아요. 단발 반묶음? 평상시에는 이렇게 떼고 다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무대에서는 안 이뻐 보여요. 왼쪽은 안 돼. 친언니도 키 커요? 언니 키 작아요. 우리 언니 키 작아. 나보단 작아. 무대할 때 가발을 쓰라고? 오마이갓. 그래서 그 똑딱이 피스도 생각은 해봤는데 꾸미보단 큽니다. 똑딱이 피스 단발이 아니고 단발을 하고 똑딱이 피스를 붙이고 무대를 할까. 평상시엔 단발로 입고
프레즐 프레즐. 언니가 161인가? 우리 언니가 160인가? 이 또한 회사와 상의한 후 뚱따기 피스 붙이고 춤추면 머리 돌리면 두통 생겨요.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알아. 뚱따기 피스는 조금 더 머리가 무겁고 아무래도 똑딱이가 있으니까. 보나 언니 키가 몇이지? 우리 언니 160인가? 161? 프레즐 먹는 카리스마가 있냐? 카리스마라뇨. 이게 좀 더 집중해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가장 보고 싶은 멤버? 나 은서. 은서야 보고 싶어. 은서 보고 싶어. 은서랑 저녁 먹으라고? 은서도 개인의 스케줄이 있지. 건더기 보고 싶습니다. 나 허그도 좋아해요. 근덕이랑 데이트하자고. 근덕이 산책 시켜줘야겠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 간다기 산책 시켜줘야지. 너가 산책 가냐? 하루에 3끼 먹고 있냐고요? 2끼, 3끼? 뭐 야식까지 먹으면 3끼 정도 먹고. 헬로. 아, 요즘 권수아 씨는 뭐 하냐고요? 글쎄, 뭐 하고 있으려나, 그분. 루다도 보고 싶지. 루다랑은
루다랑 오히려 뚱땅뚱땅 2탄 해보고 싶어. 매추 내가 추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매추는 저 매추 뭐 먹어야 되지? 갈비찜? 아니면 갈비찜 아니면 쪽갈비? 역할 vs 범인 역할. 나는 범인 역할 하고 싶은데 형사 역할이 어울린다고 할 것 같아. 우리 우정들. 갈비찜 맛있겠지. 족발에 막국수. 떡갈비도 맛있겠다. 치맥이요? 나 맥주 못 마셔. 그나마 흑맥주 마시긴 하는데. 잘 마시는 편은 아니야. 맥주는 형사인 척하는 범인 역할 가자고? 아 약간 스파인 거야. 네, 빌런인 거지. 좋아 좋아. 갈비 좋지. 스테이키에 와인 좋지. 아니면 좀 스파이 빌런이야 나. 그 수리남에서 그 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 국가원에서 나오셨는데 형인 척 하시는 그 돈 많은 형. 나 빌런 역할 잘할 것 같아. 혜수형. 아 상만이형 아니었나? 빌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착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빌런하면은 더 그런 거예요. 더 타격 커. 원래는 빌런은 나쁘게 생긴 사람도 좋지만 뻔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또 빌런이 된다고요. 왜 무서워? 나 뭐 했는데 무서워?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 역할? 그것도 잘할 것 같아. 아, 그 뭐지? 최근에 들었던 말이 중에서 그 왜 이렇게 그 감정이 없냐 그 영혼이 없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아, 나는 진짜
와 나는 신나는 얘기를 들어서 어 진짜 신난다 얘기했는데 친구가 어, 하나도 안 신나 보이는데 영혼 좀 영혼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내 친구가. 나 진짜 신나는데 근데 어,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영상을 본 적 있어. 다영이가 나한테 언니 나 예뻐 했는데 내가 다영이 항상 이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에서 내가 되게 영혼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 난 진짜로 이뻐서 이쁘다고 얘기한 건데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막 어 우리 다영이 너무 예뻐 이게 아니고 진짜 당연해서 너무 어 너 다 이뻐 다영이 이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로봇이냐고. 아 근데 나 진짜 영혼 넣어서 얘기한 거. 나 진짜로 노록 칭찬. 그 영상 다시 보고 온다고요? 어디가 가지마 보고 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아 안 보고 말해서 그렇다고? 아 나는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봤잖아. 내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지? 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아니 그리고 그 준비하는 동안 난 계속 봤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지 않아도 이제 당연히 이쁘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나 이쁘다고 얘기한 거지. 해명 영상 아닙니다. 저는 진짜 당연히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머물러 말고 머물러. 그 이후에 다영이 표정 봤어? 아니 안 봤는데 어땠어? 나 한 시간 넘었구나. 아 지금 브이앱 한 시간 넘은지 몰랐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혼났을 때 그런 후에 그런 표정이었다고? 아 플래치 남았어. 아 플래치 진짜 컸어요. 원래는 이 그릇에 꽉 찼었거든. 원래는 많이 묻다. 그러게 시간 금방 가네. 다은이 너 좀만 더 머물러. 그 그릇이 작다고? 이 그릇이 작다고? 그래? 충분하지 않아? 충분해. 5시간 해달라고요? 소식좌 그릇 어쩌다고 해야 되지? 어 떨어질까봐 이 정도? 앞접시 정도? 네 다음에 주연이랑 기회 되면 브이앱 할게요.
여섯 명이서 치킨 한 마리 먹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한 두 명, 세 명에선 한 마리 먹을 수 있겠다. 네 명까지도? 그릇이 작아? 그렇구만. 몽총이 몽총이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거 점심이에요? 원래 오늘은 점심은 안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막았지. 네 점심입니다. 1인 1닭? 옛날엔 1인 1닭 했어. 내가 친한 언니랑 그 맨날 밥을 같이 먹었거든? 일 끝나고 저녁에 그때 나 연습생 때였는데 나랑 친한 언니랑 맨날 점심도 같이 먹고 끝나고 또 집도 가까워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또 밥 먹고 막 이랬어. 1인 1닭도 하고. 진짜 어느 정도냐면 나랑 그 언니랑 두 명이서 그 오모리찌개 알죠? 그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그 종류를 세 가지를 시켰어. 메뉴를 두 명이서 짜장면? 기억이 안 나. 짜장면, 찌개, 그리고 부추 직화구이였나? 약간 그런 구이가 하나 있어서 고기. 그 세 개를 시켰다? 근데 언니랑 나랑 그때 진짜 살컵이 되고 있었거든?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랑 나랑 그 메뉴 세 개를 시킨 다음에 나오자마자 7분 만에 먹었어. 우리가 시간을 봤거든? 근데 7분 만에 그 새 메뉴를 다 먹었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먹고 그냥 씹지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켰다고 느꼈냐면 이에 하나도 그 낀 게 없는 거야. 이물질이 음식물이 낀 게 없었어. 와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 이거 그냥 마신 거 아니냐고 얘기했던 적 있었지. 그때가 내가 18살이었나 17살이었나 진짜 그 정도면 거의 그냥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 그 갑자기 막 폭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땐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 다이어트를. 생각해봐 17, 18이면은 진짜 막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막 소소하고 재밌고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한창 먹을 때였으니까.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 언니랑 나랑 아 우리 진짜 그만 먹자 내일부터는 진짜 끊자 그만 먹자 했는데 또 가면서 또 빵집에 가면 또 빵 먹고 그랬었어. 진짜 정말 아직도 언니 그 언니랑 나랑 그 썰 풀면서 웃어 아직도. 진짜 너무 웃겨. 나 진짜 그 정도로 먹었어. 그리고 나 연습생 때 스타쉽 있으면서도 진짜 많이 먹었을 땐 진짜 많이 먹었어. 폭식을 했었어. 안 먹을 때도 안 먹다가 그 크리스피 도넛 있잖아요. 다영이가 아직도 나한테 얘기를 해. 크리스피 도넛을 내가 거의 한 박스를 먹었어. 다이어트 하다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랬었죠. 우와 아이돌 브이라이브 7시간 했다는 거 기록이 있는 거 아세요? 7시간이요? 7시간을 했어요 브이라이브를? 그게 가능해? 대박이다.
없이. 24시간 하신 분도 계셨다고요? 누가요? 알려줘요. 13시간? 어떻게? 우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프링글스 한 통 다 먹는다. 뭐 왜 못 먹어? 다 먹지. 아, 부순간님, 세븐틴의 부순간 선배님께서, 아 정말 켜놓고 잠드셨어요? 와우.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 모모 선배님, 와 진심? 죄송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그, 저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부순간님이랑 저랑 동갑인 거 알죠? 알지만, 아, 동갑인가? 아, 저, 예, 네. 그래도 선배님이시니까. 김세정 님도 8시간을요? 죄송해요, 근데 전 못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 죄송해요. 네. 저는 죄송해요. 전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슨 최초로 다원이가 기록 세우자 V. 크크크.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원이도 가자. 죄송합니다.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전 못해요. 난 도망가. 내가 말했죠. 내 별명 위기탈출 남다원이라고. 나 도망가. 그러면 티티한다. 티티.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한 3시간, 4시, 네, 3시간? 3시간 반, 4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 4시간? 버틸 수 있을까? 3시간? 3시간 정도? 아, 근데 7시간, 막 12시간, 13시간, 24시간. 저는 절레절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뭔가 소통보다 뭔가 이렇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게임하면 성격 나오니까. 게임하면 성격 나. 그래, 핸드폰 배터리도 있고. 성격 나오지. FPS 게임이잖아요, 또. 내가 또 그런 거를 또 우정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저 도망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죄송해요. 어떡해요. 맥라렌 샀냐고요? 아니요, 못 샀어요. 한 명당 2시간씩 총 20시간? 어우, 보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우리야 뭐 한 명당 2시간이니까 괜찮은데. 저 행복합니다. 보는 20시간 어떻게 봐. 최근에 배그 미션 며칠 전에 배그 다시 들어갔는데 미션 어렵더라. 미션 어려워요. 아, 투척 미션이 너무 어려워. 나 볼 수 있어요? 말투가 행복해 보이지 않다고? 아니 어떻게 얘기해야지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면 됐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해 보이기만 생각한다고. 난 그냥 행복하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교해주세요, 온유니 다은이. 배그 에임 맞추는 거 너무 힘들 텐데. 감도 잡고 해야지. 또 영혼? 아, 진짜. 아, 이놈의 영혼. 아, 어쩔 수 없어. 나 로봇이야. 나 로봇입니다. 전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치과 왔어요? 미안해요. 나 영혼이 없나봐. 난 행복한데. 로봇인가? 추석 잘 보냈습니다. 감도 잡는 거 어렵다고. 맞아, 감도 잡는 거 어려워. 요즘 취미 배그예요. 난 나의 로봇이야. 호랑이 포즈에 취해달라 그래가지고. 잘 자요? 잘 자. 노래 좋다고? 크리스토퍼. 아, 진짜 크리스토퍼 노래 많이 듣는데 오늘. Moments. 크리스토퍼의 모먼트. 'Do you sing a musical?' 어,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내한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크리스토퍼. 사랑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너무 이쁘세요. 어? 크리스토퍼님 차취불에 나온다고요? 진짜로? 부럽. 나 작가님 사이에 껴가지고 봐도 돼요? 부럽당.
대박이다. 이미 촬영하고 가셨어? 언젠가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뵐 수 있겠죠. 다은이가 첫집불에 나간다면? 이영지님께서 뭔가 제 그 방송이지만 릴렉스된 제 진짜 본 모습을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술을 알코올이 들어가겠지만 나 영혼까지 털려보고 싶어. 주량? 모르겠는데. 좀 나 털려봤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털려보고 싶어.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아, 이제. 몇 잔을 마실지, 그러게. 맥주는 안 된다. 술 마시면 빨개지는 편이야? 아, 그렇게 빨개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주량 세지 않나? 저요? 모르겠는데. 와인 추천해주세요. 최근 오이스터베이 다시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트윈즈는 어제 먹었고. 잠깐만. 티. 죄송합니다. 이 노래도 크리스토퍼 님의 노래고요. 제목은 고스트예요. 강냉이 다 먹을 수 있냐고? 아, 그건 좀 물려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칠리 와인 좋아해요. 뉴질랜드도 좋고. 보나 언니가 다원이가 자기보다 더 잘 마신다고 하던데. 아, 무슨 그런 말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보나 언니가 더 잘 마시겠죠? 아, 전 잘 못 마십니다. 그냥 그 좋은 재채기 소리. 아, 재채기 소리가 주연이랑 비슷하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주량 맛, 난 잘 먹는다고 하지 마. 나 싫어. 아, 부담스러워. 아니야. 난 술 잘 못 마시는 걸로 해줘요. 아, 근데 그거는 있다. 술을 좀 마셨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피치 어느 순간부터 그 피치가 안 흔들리는 안 흔들리게 부르기 그 강박이 생겼어. 아, 나 술 못 마신다고 해줘. 술 잘 마신다고 하지마. 시앙. 아, 정말. 아, 근데 정신은 제대로 잡으려고는 하지.
남다르다고? 그치, 이상한 포인트가 있어. 내가 왜 그럴까? 노래방은 안 가. 아 근데 너무 못 먹다고는 하지 말아줘. 너무 술 할 맛은 좀 그렇잖아. 그냥 뭐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 바라는 게 많지. 욕심쟁이야. 멤버들 술 취하면 누가 제일 힘들냐고? 아, 모르겠는데? 나 먼저 도망가서. 욕심쟁이야. 그럼 한 병 정도로 합의 볼까 우리? 그럴까? 와, Can I be a dog? 또 나왔다.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여러분. 이제 1시 반이네. 1시간 반을 했어. 지금 노래 제목 알려달라고요. 크리스토퍼의 모음이거든. 크리스토퍼의 My Heart. 술 잘 먹는 이미지? 아니야, 싫어. 술 잘 먹는 이미지 말고. 아, 나 보나 언니 진짜 나 주당 아니에요. 나 이미지 잠깐만 슥슥슥 지웠다. 지금 그 이미지 바꾸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냥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미지 정리가 아니고 원래 그렇다고. 적당히만 마시는. 아휴 몰라. 주당은 연정이랑 본언니로 합시다. 아 저 이미지 정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정 맞아고. 후합. 이 노래 좋다고? 무알콜 그룹. LA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초대해 주세요. 솔로 데뷔 언제 하냐고요? 내년에. 바람이야. 아, 나 원래는 오늘 편한 복장이고 하니까 안경 낄라 그랬는데 조명이 안경 그 빛이 너무 반사돼가지고 별로더라고. 안경 가져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사가 너무 되더라고. 다음에 낄게. 우주소녀로 오래 곁에 있어달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 다원 언니, 나 여름인데 우리 다음 컴백 언제였지? 카톡으로 얘기하자. Just so you know. 홍콩 와요, 진짜로. 초대해줘요. 초대해주면 가지. 언니 왜 이제서야 인스타 아이콘 바꾼 거야? 그냥 그 저 원래 하나 안 척하면 잘 안 바꿔요.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한 번 끼면 잘 안 바꾸고 가방도 많이 안 바꾸고. 배경? 나 벨라 디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 벨라 디드 사진이에요. 너무 이쁘지? 너도 사랑해. 7년? 시간 진짜 빠르지. 내가 20살에 데뷔했으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이거 느껴요. 요즘 더더더. 싱가포르 언제 오냐고? 초대해줘야 같이 초대를 해줘. 50분에 1시간 50분이 되면 5분 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옆에 있을게.
그래 우리 만나자 얼른. 생일 축하해. 명절 후유증? 하, 그런 건 없는데 매일이 후유증이야. 매일매일 안기고 싶은 여성 1위라고요. 아 정말? 또 안기면 또 받아줘야지. 아니 여기 핸드폰 배터리도 별로 없다. 10%? 10, 15%? 두 번째 세계 맞죠? 호주에 또 오세요. 호주 좋죠. 안 하죠. 난 생활의견은 있다고 하네, 다들. 2 minutes left. 셔츠 정보요? 이거 브랜드가 없는데. 타임? 포토타임 뭐 할까? 이 노래 제목? 50분이야 이제. 나는 이제 가볼게. 나는 이제 가볼게.
나도 오늘 재밌었어. 간다. 구질구질 질척질척.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좋은 하루 보내고 맛있게 밥도 먹고 잘 자고 안녕. 사랑해 우정. 3, 2, 1.